내가 포커를 치는 이유? 재밌으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15,000불 이벤트 하기 전에 우리도 대한민국 또 홀덤 유튜버 중에 또 제일 구독자가 많은 형 있잖아요. 굿폴드라고. 그 형이 지금 왔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밥을 좀 먹으려고. 근데 그 형은 이거 바인 안 하고 촬영만 하러 왔네? 어, 네, 맨. 밥 안 먹고 뭐 했어?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죠? 밥을 먹으러 한번 가죠. 대단한 형입니다. 저 어쨌든 이거 찍으러 왔다고. 보여준 나도 유튜버인 거 알지? 어, 알지. 아, 너는 약간 프로 포커 플레이어에 가까운 유튜버. 나는 뭔 소리야, 형? 유튜브. 형, 나도 힘들어. 형, 내 돈 죽어가면서 영상 찍기 진짜 힘들다고. 어? 아, 오,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사카야마가 또 있네. 배고파. 와, 지금 딱 두 개 지금 몰고 다니고 있어. 배고파. 25,000불 잃고 지금 일단 관심은 좀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 박제된 거 봤지? 에이스킨으로 오랜 방한 거? 없어. 프라이톤에서 존나 가장 핫했던 자멸 플레이. 나 늦게 들어가려고. 근데 너무 피로도가 안 풀렸어. 어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어.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 많이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처음 느껴보는 거고 25,000불짜리도 처음 하는 거고 퓨처 테이블도 처음 앉아보는 거고 모든 걸 다 처음 했잖아. 근데 처음에 앉자마자 스릴을 존나 맞았어. 역시. 근데 뭐 스릴을 맞는 것도 좋은데 그냥 절어서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처음 해보는 거잖아. 아 그래서 좀 아니, 실수를 좀 했나? 아, 존나 했지. 네, 존나 했지. 아니 그러니까 실수보다도 그냥 파김치 돼서 한 거야. 그냥 게임 자체를. 아니 사실 따져봤을 때 내가 트라이톤을 내가 1등에서 상금을 차러 나왔겠어? 아니 그러니까 봐봐. 아니 이마... 아니 상금 탈 수도 있는 거지. 아, 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나의 첫 번째 목적은 어쨌든 내가 한국에서 유튜브를 하고 플랜함으로써 아무도 이거를 유튜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담아야겠다. 아, 이런 게 첫 번째 이제 목적이었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거 지분을 나 70% 팔고 왔단 말이야. 30% 지분밖에 없어 사실. 뭐 사준 사람에게 너무 고맙고도 하지만 처음에 앉았잖아. 어쨌든 내가 많은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이벤트를 했지만 이 25,000불짜리라는 거에서 주는 압박감은 나도 못 느껴봤잖아. 안고 하는데 쓰리면 맞잖아? 포배 치고 싶어. 근데 포배 치면 그냥 올인이야 그 다음에. 아 그치. 어, 그 다음에 올인이라고 다 담궈야 되니까. 어. 포배 치 너무 크니까. 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다 담궈야 돼. 나도 넣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된대. 그러니까 바인 100만원짜리면 포배 타고 막 다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3,000만원짜리라고 처음 느껴봤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그런 기분 드는 거지. 그래도 내가 뭐 스쿼를 뭐 잘 치고 당연히 뭐 여기 있는 애들이 진짜 뭐 보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리엔트리 뛰어가면서 한다고 그냥 왔다 갔다. 아 얘네들한테는 이제 이게 100만원짜리 토너먼트 느낌인 거죠. 돈 많은 그 프로들이나 본인들의 미래야 지금. 25K는 14. 어. 100K는 좀 힘들지만 25K까지는 막 어 그런 게 느껴져 게임하면서. 멘트들이나 이런 게. 그러면 뭐 내가 그들보다 실력도 없지 돈도 없지 어쨌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기려고 도전한 건 아니잖아. 이게 오는 위축감이. 근데 난 형이 이걸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건 알죠. 아니 형이 무조건 받아도 부담스러워 될 것 같아. 형은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내가 나도 돈을 주고면서 영상을 찍는데 국보들도 같이 죽지 않나? 야, 너무 힘들다. 야, 야, 안 돼. 나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야, 너는 지금, 어? 폴더법 사장에 뭐 또. 또 뭐 있어? 사업한다고 뭐, 아쿠, 뭐야, 가로수길에다 뭐, 어, 뭐, 어, 팝바른다 뭔가. 그거. 돈 1억 한 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 그거 돈 투자할 돈도 있고, 뭐, 아, 뭐, 이것저것 유튜브 하지. 뭐, 도대체 몇 가지라는 거냐? 포커 플레이어. 뭐, 그래서 어쨌든, 비슷해.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번이 은퇴방이거든. 이게 마지막 가서 한국 드라마 이제 쉬는 걸로. 아 진짜 마지막 승부였어요. 잘 되면 이제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한동안 쉬는 걸로. 아니 또 승부라는 표현은 아니고 아, 이거를 담는다라는 표현 맞는 거야. 내가 어제 앉아봤잖아.
내가 다시 안 나와. 아, 다시 그것도 긴장이 다시 안 나와. 근데 어제 잘 됐으면은 데이프하고 머니네스 다시 올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아니 아니. 어제 그 전에도 느꼈어. 이거를 무조건 입상하게 되면 도망쳐야 된다. 이거를 바로 또 저러, 바로 저러. 바로 도망쳐야 된다. 이거는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약간 좀 동양의 부자처럼 보이게끔 입식을 했어. 그런 거는 이거 할걸. 아, 뭔가 이게 금깍지 같은 걸 많이 달고 있으면은 아예 돈만 쓰면 되구나 안 건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말 안 되는 사건 봤잖아. 오면서 로비 오면서 올라오면 봤잖아. 선수도 어떤 선수가 있는지 봤잖아요. 세계 최고의 선수만. 그린드랑 니키타랑 같이 했다니까. 야, 그래도 야 그것만으로도 나름 좋은 경험이지 않나? 세계적인. 아니야. 너무 큰 돈이 든다. 어때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지금 담이 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후원을 받고 와도 되게 잘 안 되면 되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크긴 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아 그죠. 그냥 뭐 응원차 해주셨는 건데 뭐. 근데 스매킹 한 사람들이 너 어제 깨받은 거 봤잖아. 응원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보긴 했을 것 같아. 그 잠깐의 즐거움. 에이스 마담 넣으면서 사람도 놀랬겠지. 지금 그 관전자 입장은 되게 쉽지. 맛있어. 맛있어 보인다. 김치. 김치. 김치전이야 뭐. 김치전입니다. 좀 드세요. 아, 많이 좋아. 아, 뭔 소리예요 형. 빨리 하나 먼저 김치전으로 하나 드세요 형님. 아, 친구들 많이 오나. 코리안 김치전. 어저께 거의 기절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오늘 잘 해야 되겠네. 안 하던 거 하면은 이상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최대한 편안하게 내가 하던 대로 그냥 루틴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나 어제 스티브 피처 테이블에서 엄청 잘해가지고 데이 2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떨어져서 아쉬워요. 마지막 핸드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 이게 원래 세븐 핸드였는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에이트 핸드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세 명 떨어졌네요. 왜 안 들어가? 4레벨에 들어가려고. 이제 에이스 게임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멸 플레이를 했죠. 네. 그 친구가 잘하는 친구죠. 네. 자, 플랍까지 받았는데 턴에서 갑자기 핫사이드 배지 나와서 고민을 한 거야. 거기에 이제 매직에 빠졌어. 거기서 한 8가지에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일단 3자 핸드는 타겟팅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플러시 드로까지 있어가지고. 플러시 드로가 있으려면 뭐로 있냐고. 너한테 풀밋 하는 카드잖아. 하여간 저 에이스마다 에이스 10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아니 근데 사실 이길 게 없었어. 이길 게 없었지. 이길 게 없었지. 거기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 무시한다? 나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좀 확 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타임칩을 내잖아. 내가 타임칩을 안 사용을 봤어. 근데 이제 타임칩을 한 번 그걸 냈어. 그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또 온 거야. 그럼 여러 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개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경험 미숙이지. 어쨌든 그런 압박이 들다가 그럼 내가 여기서 결정을 한 거야. 이거 콜을 받자인데 일단 콜을 받자인데 콜을하고 치고 이렇게 5만 팀이 아팠더라. 그래서 내가 콜을 받아가지고 또 체크해서 콜을 받느니 지금 뭐야. 거기서 내가 떠버린 거지. 매직에 빠졌죠. 뭐 저러 있었죠 사실. 그리고 바로 올라가서 잤어요. 그냥 이미 어깨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 치니까. 아, 어제 존나 갔어. 빡 돌아가지고 와 씨 족같다 이러고 개잡. 나야 뭐 그렇지만 또 스테이크가 아쉽지. 뭐 거의 마지막에 잘려가지고 사실 딱 막혔는데. 그래 그래. 이거 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삼이 하나 못 봤어, 못 봤어. 하나 못 봤어.
자 여러분 아까 그 영상 보셨죠? 타미 형이 자리 뽑아줬는데 가니까 양아치들 앉아있는 테이블에 앉게 되었네요.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왔냐고 말라니까 위례나 가자 위례나 가시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본연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랑 스윙 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혼나고. 일단 뭐 20pb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디너 브레이크인데 에버리키까지 만들었어요. UTG에서 에이스 퀸 오픈해서 내가 에이스 킹으로 플러스 원에 그냥 잼해버렸거든. 네. 폴 주더라고 그래서 에이스 킹 하이로 먹었네. 이게 유명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와우. 뭐 동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와우. 와, 체드윅도 있다. 체드윅, 나이스 to meet you. 베스트 플레이. 땡큐. 행복해. 자, 여러분들. 다 평온해 보여. 와, 안정이었습니다. 팬, you're a big fan. 나이스 to meet you. Good luck today. Thank you. 왜 이렇게 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냥 말 걸면 유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친한 척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도 이 게임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우리 났어? You don't need no money? Hmm? No item yesterday? No. That was stupid play yesterday. I think it's fine. Two plus tries. But I'm on a same table. Oh, yeah. Good luck today. What's your name? My name is Kim. Ten. Kim. Yeah. Very Ten. Nice to meet you. Yeah. Good luck. Oh, that's done. Hello. Nice to meet you. Very superstar. Many people. One moment. I just blow my nose on you now. In my hand. Congratulations, PCA. Thank you very much. Oh yeah. 우승했어요 PCA에서. I'm from Korea. From Korea. Yeah, Korean YouTuber. Oh, cool. YouTuber. Yeah. Very. Honor, thank you. Yes, good to meet you. 자, 지금 이렇게 많은 포커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놀라울 뿐이에요, 지금. 여기 또 한 명의 슈퍼스타 있습니다. 이제 장프로님. 아, 지금 여기 오는데 진짜 세계적인 플레이어들 좀 있다가 마지막에 딱 역시 한국에 스타는 장동민. 아무것도? 네, 이제 먹으려고. 그럼 어떠세요? 이건 뭐 그냥. 어떻게든 한국인이 등록을 해가지고 파이널 대회 왔었어요. 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너 브레이크 끝나고 이제 레지 마감이 10인데 지금 8이에요. 레벨 2개 지나면 레지 마감이고 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할 생각으로 온 건 아니니까. 아, 할 거면 우승할 생각으로 해야지. 실상 좀 불리하잖아, 많이. 아, 현실이 불리한 걸 알면서 왜 하고 있냐고. 찍었잖아, 이거. 찍었잖아, 이제. 유튜브 찍었잖아. 이 돈이면, 씨발, 차라리 우리 두바이 가서 뭐, 칠성 호텔 이런 거 찍어. 뭐, 어디 뭐 가서 막, 뭐 스카이다이빙 하고 뭐, 북극 남극 가고. 홀덤 유튜버가 이거 찍어야지. 못 찍어 가서 북극에서. 아니, 그냥 어디 찍기만 하면 되잖아. 이거 겪어봐야지. 이거 느껴봐야지. 느껴야, 알아. 느껴야지. 야, 씨발, 좋겠다. 야, 얘들아, 오면 안 된다. 이거 봐. 국민이 형님도 탈락하게 되었네요. 아, 게이트 갔었어야 되는데.